떨어지다라는 수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떨어지다라는 수화는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상이라는 수화죠. 낙상이라는 수화는 보통 사람이 평지에서 걷는 듯한 걷는 동작, 걷다라는 수화를 쓰면서 걷다라는 수화에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즉, 떨어지다, 걷다, 떨어지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침대에서 뛰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라는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대의 수화는 침대. 이 네모난 것이 침대의 배드를 뜻합니다. 누워있고 살짝 흔들어줍니다. 쿠션이 있어서 침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